예, 오늘은 사고 해역의 기상 상황이 어제보다는 그래도 좋았습니다. 근데 내일 오후부터 다시 악화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오늘 사고 해역엔 구름이 많이 꼈지만 바람과 파도는 약했습니다. 오후 들어 평균 풍속은 초속 3m에 머물고 파도도 1m를 넘지 않았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기상 상황이 좋겠지만 오후부터 점차 나빠지겠습니다. 기압골이 제주도 남쪽 해상을 통과하면서 남해상뿐 아니라 그에 인접한 진도 부근 해역에서도 동풍이 강해지면서 해상 상태가 비교적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은 초속 12m까지 강하게 불고 파도도 최대 2m로 오늘보다 2배가량 높아지겠습니다. 조류도 여전히 강해서 초속 2.8m의 빠른 조류가 이어지겠습니다.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며 유속이 크게 느려지는 정조 시간은 4차례입니다. 내일 새벽 5시와 오전 11시, 오후 5시, 밤 11시를 전후해 조류 속도가 초속 0.5m 이하로 낮아지겠습니다. 주말 내내 전국에 구름이 끼겠고 제주도엔 비가 오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